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5일자 실시간 주식 매매 방송 300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실전 매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방송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프로젝트 어떻게 운영하는지 잘 보시기만 하시고 참고되시는 부분 참고하시는 그런 방송 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죠.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그랬거든요. 한 이틀 이내에 변곡점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지금 시현되고 있잖아요. 자, 제가 뭐 끼워 맞추기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16일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폭이 컸고, 16일, 17일, 요 밑에서 끌어 당겼으니까 이날이 17일 동안 하락했다고 봐도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16일, 여기까지만 보면 16일이고, 여기까지 보면 17일 동안 하락을 했던 것이고, 자, 오늘까지 15일째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루 이틀 남은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날짜상, 이렇게 하락했던 그 기간만큼 동기간에 가까운 시간이 오니까 변곡점 도래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하루 정도 빨리 나온 것 같긴 한데,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으니까 긴장하고 있는 거죠. 오늘하고 내일 정도에 올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도 날짜의 동기간, 그리고, 피보노치 조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날짜의 조정대를 전몽할 수 있는 겁니다. 곱하기 4, 그러니까 382죠. 그리고 50%, 그리고 618. 이렇게 적용해서도 그 기간 때, 그러니까 40% 정도면 4, 46, 24니까 한 6.4일이니까 한 6일에서 7일 넘어가려는 그런 시점. 이런 시점부터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가 잘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 내용은 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 부분은 뭐 제가 배운 거니까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혹시나 또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미리 고지해드리고 갑니다. 제 이론이 아니고 제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일봉으로 분석을 해보자면, 자, 이렇게 240일이거든요. 제가 그전 방송들에서 이 색깔이 비슷해서 제가 좀 헷갈려서 자꾸 120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기간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여기가 저항라인이라는 거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가 50.52 라인이, 자, 60일선 라인이죠. 자, 지지, 여기서는 지지, 여기서는 저항이 있을 것이다는 예상을 했고, 이렇게 박스권을 예상을 하고, 이렇게 지지저항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강하게 꽂아버렸거든요. 자, 일단 이 60일 이평선 어떻게 잘 지켜내느냐. 조금이라도 아래꼬리 달면서, 그래도 그 하락폭에 조금 만회를 해준다면 몰라도, 자, 이 5일선도 강력하게 깨버렸거든요. 자, 이 밑으로 툭 떨어져 버리면 밑으로 한참 조정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분석 기법 중에 피보나치 조정대. 제가 계속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 하락폭 중에 얼마만큼 상승을 할 것인가. 그 상승폭에 의해서 그 다음에 주가의 추이를 예상해 볼수 있다 그랬는데, 제가 주식 기초 강의하고 주식 생초보 탈출기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382, 50, 618% 지점에 반등을 할때 이렇게 저항권력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락하다가 반등하는 거니까 저항권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눌리고 여기서 다행히 잘, 조정을 마무리하면 상단 시도가 나올 수 있는데, 물론 기간은 좀 길게 봐야 되겠죠. 그 부분은. 자, 이제 조정이 나오면 이제 반대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피보나치의, 하락에서 반등 시에 어디서 저항을 가져올 것인가. 이걸 판단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고점이 단기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자, 여기 저점에서 이만큼 상승했으니까, 자, 이렇게 자동으로 놓아보면 이렇게 52까지 반등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조정받을 수 있을까? 이걸 이제 또 보시는 거거든요. 자, 38.2%, 50%, 61.8% 권역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하나 표를 하죠. 저는 또, 이렇게 피보나치 권역은 네모나게 표시하는 또 습관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으시면, 자, 거의, 49 라인까지도 열려 있는 겁니다. 그 밑에 이렇게 21 이평선이 또 돌려내고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조정받고, 여기까지가 강의에 보시면 조정을 받으면 가장 좋다. 조정은 작게 받으면 작게 받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고점 시도 다시 나올 수 있다. 그러나 50%나 61.8%까지 조정이 심하게 나와버린다면 주가는 이렇게 그 이후에 추이를 달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60일 지지 여부와 만약에 밀려버리면 49달러, 그러니까 21선 이렇게 돌려낼 거기 때문에 21선에서는 지지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잘 지켜봐야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자, 피보나치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내용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에서 닥터 K TV 검색하시면 주식 생초보 탈출기라는 폴더도 있고요. 또 주식 기초 강의라는 폴더도 있으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들 재생 목록 찾아 들어가시면 찾아보기 쉬우시거든요. 거기 안에서 피보나치 설명해 놓은 강의 한번 보시면 참고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정확하게 지금 뉴스가 파악은 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좀 전에, 한 30분 전에 열어보고 깜짝 놀랬거든요. 폭락이 갑자기 나와가지고요. 자, 제가, 평소에 제, 매매 기준 중에 하나가 자동 손절을 걸자거든요. 자동, 중심, 물로, 몰로라고 해서 저는 약자로 그렇게 제 주문처럼 만들어서 항상 머릿속에 대내 있는데요. 자동 손절, 중심 매매, 물타기 노, 몰빵 노, 이렇게 앞자리만 제가 따서 자동 중심 물로 몰로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기법과 마인드를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자, 그 부분은 주식 기초 강의 뭐 31회에 있는데, 아 32회군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더그 원칙을 잘 지켜야 되겠다고 오늘 다시 한번 더 마음을 다졌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밑에 이평선들 다 정배열로 돌려놓고 이렇게 상승해 버리면 이런 부위에서 매수에 진입했던 사람들이 여기 부위에서 쉽게 손절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만약에 손절을 제대로 걸지 않았거나 잠시 화장실 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게 정상이지만 진짜 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이 좀 흔들리고 하면 자리를 일부러 좀 비우시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자, 요즘엔 그렇게 잘안 하지만, 그러면 이게 뭐 2포인트 가까이 빠졌습니다. 52달러에서 지금 50.08이니까 그죠? 뭐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한 10분 정도 만에 그렇게 딱 빠져버렸거든요. 오페크에서 오늘 오페크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뉴스에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예측으로는 감산 연장으로 아마 생각이 여러 가지 컨센서스가
컨센서스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상방으로 계속 시도가 됐었으나 아마 그게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뭐 감산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감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의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니까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죠. 아마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일단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예측일 뿐인데 뭐이 포인트를 밀어버렸습니다. 자, 만약에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분이면 그냥 바로 오늘 끝나는 날입니다. 이렇게 무섭거든요. 저도 한번더 마인드 다지고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은 사실 좀 매매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추세를 다 깨버렸기 때문에 하락 추세는 맞아요. 그러나 2포인트 가까이 빠졌는데 여기서 반등시 매도를 들어가기도 못하고요. 또 이렇게 강하게 반등 나와버렸을 때 이렇게 밑으로 좀 하락폭을 보고 들어가야 좀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게 또 강하게 반등해버리면, 이 하방에 대한 튼튼하게 지지하겠다는 그런 의사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가기도 못하고요. 또 이렇게 하락을 심하게 했으니까 반등을 노리고 콜로 들어가기도 참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 좀 매매하기에 상당히 좀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한분 지금 시청하러 들어오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그래도 실전 매매하는 방송이니까, 좀 지루할 수 있어요. 타이밍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쭉 지켜보면서 별 설명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고요. 예전 방송들 제가 많이 올려놨으니까, 닥터KTV 유튜브에서 검색 한번 해보시고, 실전 매매 방송도 많이 올려놨고, 주식 기초 강의, 주식생 초보 탈출기, 이렇게 많이 강의 내용도 올려놨으니까, 실전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하방으로만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들어가기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좀 어느 정도 나온 시점 51.00에서 20 사이에서 밀리는 조짐이 보이면 매도로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점이 52달러고요. 저점이 50달러이기 때문에 50% 정도 반등하자면 한51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위에서 저는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시면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평선을 그냥 다 뚫어버리고 하락에서 상방으로 추세 전환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상방 유지하다가 확 닫혀버리고 또 이렇게 반등이 급반등으로 이평선들 다 돌파하면서 올라갔다가 또다 깨면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변동성 확대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아주 방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을 매매 못하더라도 정확한 포인트 아니면 제가 많이 자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통을 하면서 방송하면 좋기 때문에 혹시 제 방송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되셨거나 들으셨으면 1번 한번 눌러 주시겠습니까?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